신라의 천년 수도 경주.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운 신라의 밤이 다시 깨어난다. 다른 도시들의 불이 꺼지는 어두운 시간, 환하게 빛을 발하는 색다른 경주의 밤. 다양한 체험과 멋진 볼거리 가득한 낮의 경주는 물론 아름답고 매혹적인 신라의 밤까지 보고 듣고 즐기기에 24시간이 모자란 경주의 낮과 밤을 즐기러 타임머신 타고 함께 출발해봅니다. 여름의 무더위를 한풀 꺾이게 하는 싱그러운 여름비가 내리는 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서학사원을 찾았는데요. 아니, 이 많은 분들이 대체 무슨 일로 모인 걸까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용인에서 왔어요. 대구에서 왔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왔습니다. 신라의 달밤을 구경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요. 밤야자 저울호자에서요. 밤이 좋은 경주, 야호 경주 신라 타임머신 투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관광객들이 밤에 경주 와서 너무 할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경주의 밤을 정말 알차게 보내게 해드리고 싶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기다려야지. 프로그램의 시작은 때마침 내리는 담비를 맞으며 걷는 트레킹이었는데요. 이 트레킹은 그냥 주변을 보고 걷는 게 다가 아닌 해설사가 설명해주는 역사 이야기를 들으며 걸을 수 있어서 더욱 인기가 있습니다. 나는 여자 왕으로서 즉 남자들보다 나라를 더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왕의 힘과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것이 설명을 들으며 보는 청성대는 그 전과 달리 새롭게 보인다고 하는데요. 자신을 잃는 천문대였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역시 설명을 듣고 봐야지. 이야기하다. 무너지지 않고 1400년을 이래까지 버틸 수 있었다는 게 참 대단한 구조하옥이네. 내리는 비를 맞으며 운치 있는 트레킹이 이어졌습니다. 콧노래가 절로 날 만큼 온 가족이 함께해서 신나고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는 즐거움까지 더해지면서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사람들의 표정은 밝아 보이는데요. 해가 떠 있을 때 밝은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비가 오니까 조금 어둡지만 그래도 운치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색다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신라 그 천년 역사를 이렇게 걸어본다는 건 좀 쉽지 않은데 이렇게 걷게 돼서 좀 기분도 좋고 비 오는 날 또 뭐 이렇게 뭐 걸어보는 게 참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레킹의 마지막 장소, 장엄한 무열왕릉을 끝으로 몸과 마음도 풍요로웠던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정말로 산자와 죽은자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의 현장을 찾아왔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런 걸 꼭 알리고 싶고. 감사합니다. 역사 탐방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서학사원. 이제 또 다른 체험을 즐겨볼 차례인데요. 모두 신라의 화랑으로 변신해 그 시절의 다도법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차는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색과 향과 맛을 천천히 보는데 세 번 나눠 마십니다. 천천히 올라가서 색을 보고 코로 향을 지그시 맡고 개구쟁이 아이들도 조용해지고 커피에 익숙했던 어른들도 전통차를 마시며 맛을 음미해보는데요. 차 맛이 신라의 맛인 것 같습니다. 진짜 써요. 얼마나 써요? 많이 써요. 차를 마시고 나자 무언가를 나눠주느라 분주한 모습인데요. 백등을 날아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경주에서 조상들이 탑돌이를 하면서 소원을 빌었듯이 저희는 이제 백등에 소원을 적어서 동궁과 을지를 돌면서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각자의 소중한 꿈과 소원을 한자 한자 정성스레 백등에 적어나갑니다. 소원 할머니 할아버지 행복하고 가족들 건강을 기원하고 옆에 있는 동생 건강하라고 정성을 다해 적었으니 모두의 소원들 다 이루어질 수 있겠죠? 즐거운 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서쪽으로 넘어가고
흥겨운 신라 달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듣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감성적인 노래는 물론이고요. 가락에 맞춰주는 멋진 춤사위까지 달빛 아래에서 펼쳐진 낭만적인 공연들에 사람들은 감동받은 모습이었는데요. 너무 재밌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운치 되게 너무 좋아요. 오늘 날씨도 흐리지만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밤에 이런 좋은 분위기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좋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감동을 선사한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 소원을 적은 백등을 들고 동궁과 왈지를 찾았는데요. 저마다의 소원이 적힌 환한 백등이 경주의 야경을 더욱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오고 싶었는데 낮에는 여러 번 와봤는데 밤에는 처음 와봐서 벼르고 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환상적이고 멋있어요. 최고입니다. 의외였어요. 제가 이 나이가 먹도록 이렇게 경주가 아름답다라고 생각 들기는 오늘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어느 세계 어디에도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 멋진 장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만든 추억을 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오늘의 경주는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요? 네. 땡큐. 고마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보니까요. 감회가 새롭고 새롭게 경주를 바라보는 것 같고 역사도 같이 배우고 이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비가 오는 경주가 너무 아름다웠고요. 또 밤에는 밤대로 야경이 너무 아름다운 안압지를 돌고 하루를 마치니까 하루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경주의 밤은 아름다워요. 다른 도시들의 낮보다 화려하고 매혹적인 신라의 밤. 여러분도 신라의 밤을 담아가기 위해 경주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장기간의 경기 불황으로 점점 힘들어져만 가는 요즘 젊은 청춘 못지않은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일을 즐기며 또 활기차게 생활하는 은빛 청춘들. 지금은 노년시대라고 외치는 시니어가 뜹니다. 떠요! 광주 북구 대촌에 위치한 한 텃밭. 이 텃밭에서는 지금 한여름 뙤약 볕에 무럭무럭 자라나는 작물들이 있는데요. 생소하기만 한 이것. 대체 뭘까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뭐는 뭐지 우리 돈줄 명아주지. 명아주 밭으로 출퇴근하는 이분들의 평균 연령은 73세. 오늘 할 일은 바로 명아주의 가지를 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현재 명아주를 재배하는 텃밭의 규모는 축구장 정도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2월에 파종한 명아주를 이렇게 금지옥엽 키우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아버님, 이 명아주로 뭐 하실 거예요? 원래 나무를 해먹으면 풀을 갖다가 우리는 지팡이를 만들지. 명아주를 좋은 지팡이로 만들기 위해 가지치기와 풀매기를 일주일에 2, 3회씩 해줘야만 한다는 어르신들. 힘드시진 않으세요? 이 나이에 힘들긴 하지요. 근데 또 좋은 점도 있어요. 나이 먹어갖고 거기 가만히 방 안에 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이렇게 좋아요. 17년 우리가 일을 한 뒤 웃고 싸우지 않고 우리 참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시작된 명아주 지팡이 만들기는 11월에 명아주 줄기를 수확하는데요. 소금물에 삶아 속을 단단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고 다시 석 달 동안 서늘한 곳에서 말려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손이 가는 작업들을 통해 더욱 좋은 명아주 지팡이가 완성된다는 사실. 이 모든 일들이 100% 어르신들의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자부심도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종에서 이 제품이 완성될 때까지
한 손이 한 100번 정도 갑니다. 잘 부러지질 않아요. 가지고 다니면 중풍에 걸리지 않는다는 귀한 명아주 지팡이는 청려장이라 불립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한 800개 정도 있다가 너무 잘 나가니까 더 재배했는데 해마다 이게 완판이 돼서 수량이 없을 정도로 아주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로는 전국 유일하게 생산된다는 청려장. 17개 시도로 납품되는 만큼 어르신들의 주머니 역시 두둑하게 만드는 것이 효자가 따로 없죠. 월급 받으신 뭐 하세요? 저기 적금도 하고 또 손님들 용돈도 주고 나도 좀 쓰고 진짜 좋아요. 그 돈은 우리가 모아서 합동으로 해외 베트남 여행 구경하고 왔어요. 꾸준히 모은 판매 수익금으로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여행을 벌써 두 차례나 다녀왔는데요. 앞으로는 생산량을 더욱 늘려 다시금 해외여행 가는 게 꿈이라며 더욱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지팡이 많이 사주세요. 젊은이들 못지않은 열정으로 일하는 실버들을 찾은 곳은 복지관 한켠에 위치한 카페.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는 재빠른 손놀림을 포착했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평균 연령 69세 한편 카페를 소개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바리스타인데요.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애도 다 컸잖아요.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과정에 우울증도 오더라고요. 살짝 우울한 기분이 들고 그랬을 때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 좀 그 바리스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 하는 마음에서 들어온 것이 이렇게 됐어요. 60세가 넘어 처음 도전하게 됐다는 바리스타. 4년이 흐른 지금은 어느새 어엿한 베테랑 바리스타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아메리카노 말고 다른 것도 만드실 줄 아세요? 카페라테, 카페모카, 코코망고, 또 헤즐넛 다 할 수 있어요. 메뉴판에 있는 거는. 일반 어르신들은 이름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만들 수 있다는 시니어 바리스타. 라떼아트 시범까지 촉촉! 젊은 층이 주로 찾는 카페라떼나 카페모카도 손쉽게 만들어냅니다. 때문에 작은 규모의 테이크아웃 카페에서도 하루 평균 6, 70잔 이상 판매하는 인기를 누리고 있죠. 친정 엄마들처럼 친절하고 포근하고 또 커피 맛도 좋고요. 가격도 저렴해요. 아, 다른 데 가서 커피 마셔도 여기 커피만 맛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를 자주 온다고. 늦깎이로 갖게 된 직업이지만 생애 첫 직업으로 바리스타에 도전한 결과는 역시나 만족의 연속입니다. 다른 직업보다 바리스타만의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바리스타 하면 좀 현대적이고 좀 뭐랄까 그 샤프한 기분도 들고 멋있잖아요. 또 이 제복을 입고 일한다는 게 이 나이에 또 많은 젊은이 또 만나고 노인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이런 천국이 없어. 시니어 바리스타 파이팅! 끝으로 찾은 곳은 북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분주한 모습으로 제작진에 맞는 이 어르신들은 과연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바쁘신 걸까요? 어머, 이렇게 준비하셔서 어디 가세요? 아, 우리 일하러 가요. 청소하러 가죠. 이분들은 바로 광주 지역 60세 이상 어르신들 30명이 함께 모여 만들게 된 클린 환경 사업단입니다. 클린 환경 사업단은 동구 시니어 클럽에서 2014년부터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온룸하고 일반 건물 그리고 이제 학교 기숙사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아파트까지 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3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주나 그 관계자들이 처음에는 아,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까 좀 의구심을 들어가지고 기대 반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이렇게 한 달 두 달 내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관계하시는 분들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살림만 하고 산 지 어느새 60평생. 그동안의 노하우를 통해 클린 환경 사업단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데요. 몸에 밴 청소 습관은 이제 사업의 든든한 밑천이 됐습니다. 오늘 청소하는 게 힘들진 않으세요?
아니요. 그래도 이게 운동도 되고 참 좋아요. 청소하는 게. 또 그 시간 또 아무 생각 없으니까 오히려 좋습니다. 생각이 비워지니까. 그거 재밌어요. 찾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클린 환경 사업단을 찾게 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잘 보이는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손쉽게 지나치기 쉬운 사각지대까지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청소해주니 청소를 받는 입장에서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청소를 해도 꼼꼼하니 그러고 열심히 하시고 항상 일하는 것이 즐겁다는 표정으로 아침부터 싱글벙글 하시고 계십니다. 자신들이 가진 기술로 직장을 가질 수 있어 노년이 더욱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들.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버니까 손님들 오면 기분으로 탁 용돈도 줘지고 나도 옷도 사 입어지고 그런 게 마음이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쓰니까 그것이 좋고 일을 한다는 게 그것이 너무 행복해. 얼마 모여서 하니까 얼마 좋습니까? 그러고 이제 또 기쁠 때는 항상 다 같이 뭐 스마일도 하고 활력소를 가졌다던가 친구들 앞에서도 저는 상당히 떳떳하게 답할 때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정말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공주가 생겼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긍지를, 누군가에게는 보람을, 여전히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지금이 즐거운 은빛 청춘들. 젊은이들 못지않은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시니어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백현 리포터입니다. 네, 이곳에 요즘 수상한 사람이 온다는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자꾸 뭘 가져간대요. 싹 왔다가 싹 가져간대요. 이거 우리 공포특집은 아니죠, 이게? 응? 이거 막 경찰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괜히 겁나네요, 제가 오늘. 네. 아무튼 제보를 받았으니까 도대체 어떤 수상함이 있는지 한번 제가 오늘 끝까지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잠복근무를 해가지고요. 그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저기 왔어요. 드디어 나타났다. 버려진 가구들을 뒤적이는 아주 수상한 이 사람. 잠시만요. 아유, 학생이네요. 네. 아니, 요즘에 여기 수상한 사람이 나타난다 해가지고 내가 지금 왔거든요. 네. 이렇게 자꾸 수상한 행동을 하고 계세요. 이 버려진 가구들로 뭘 좀 하려고. 잉? 뭘 한다고요? 버려진 가구로 뭘 하려고요? 네. 도대체 뭘 하려고요? 재활용으로 뭘 만들려고. 가구들. 아니 요즘 인터넷으로 보면은 가구가 저렴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힘들고 번거롭게 재활용 가구로 뭘 하려고 그러세요? 버려진 걸 이용해서 그냥 아깝잖아요, 솔직히. 아깝고 또 제 것을 따로 만들 수 있으니까 사는 것보다 재활용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착한 친구였는 제보를 잘못 받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그래, 그러면 오늘 그럼 저도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면서 네.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좀 토킹 어바웃을 좀 해볼까요, 우리? 네. 가시죠, 토킹 어바웃. 아, 착한 친구였구나. 오해해서 미안해. 요즘 재활용을 넘어 새활용이 뜨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아이디어와 나만의 디자인을 담은 업사이클링에 도전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버려진 가구의 색다른 변신, 지금 만나볼까요? 녹색도시 체험센터 이젠. 이곳에 앞치마를 두른 학생들이 모였는데요. 다듬고 오리고 붙이고 칠하고 뚝딱뚝딱 뭔가를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야, 지금 이렇게 땅까지 흘려가면서 열심히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네. 재활용 가구를 활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폐가구가 읍사무소 같은 데서 신고돼서 들어온 폐가구예요, 이것들이 다. 네. 근데 이게 폐가구들을 여기서 다 갖고 와서 저희가 이걸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소각로 가서 버려지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새로 만들어서 전시라든가 필요한 데 갖다 주는 게 낫죠. 이곳에 오니까 그냥 가구 공방 온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어떤 계기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재활용 가구를 활용해서 가구를 만들어야겠구나 생각을 하신 겁니까? 네. 여기가 환경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공간인데요. 네. 그런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네. 이곳에서 아이들과 어떠한 재미나 작업들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아파트 단지나 버려지는 가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수거해가지고 우리가 디자인의 가치를 조금 더 넣어서 조금 더 넣어서 업사이클링. 네. 업사이클링. 그래서 고민하다가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걸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회용 컵을 한 번 더 사용하는 건 재활용이고요. 일회용 컵에 디자인을 더해 조명이나 화분을 만드는 건 업사이클링이죠. 이처럼 재활용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롭게 활용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작업입니다. 예. 열정보다 지금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디어네요. 예. 제가 지금 18살 때 상상도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막 솟구쳐 나오는데 야, 우리 학생들의 아이디어 어디가 정말 최고치를 찍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아이디어가 막 샘솟네요. 막 이야! 진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여기는 지금 아, 지금 열심히 또 작업 중이라서 백균 씨, 방해하지 마세요. 아직 가구는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 가구가 완성됐을 때 어떤 느낌이 좀 이렇게 올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첫 작품이니 보니까 그냥 아무래도 그냥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작업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리 없죠. 온갖 참견을 다 하고 다니는 서백균 리포터.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보긴 하는데 이거 믿어도 될까요? 손보단 입이 더 바쁜 백균 씨와 작업에 열중하는 학생들. 처음이라 서툴기도 하지만 제법 그럴듯한 모양새를 갖춰나갑니다. 지금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만드는 모습을 다 지켜봤는데요. 네. 좀 궁금한 게 몇 개가 있어가지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재활용 가구를 활용하다 보면은 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게 위생적인 신경을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위생적인 부분에서는 좀 괜찮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든요. 이 재활용 가구뿐만 아니라 네. 재활용품 전체에 네. 그 위생을 조금만 그 버리는 사람이 생각해 줬으면 가구 리폼 이러면은 가구 전체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구 전체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뭐 작은 서랍 하나부터 우선 시작을 해보는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가구 리폼이라고 해서 큰 것만 리폼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리폼을 할 때 재활용품이 하나 정도만 들어가면 되지 전체를 재활용품을 쓰겠다 하는 건 잘못된 생각 같아요. 좀 약간 섞어가면서.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종의 그 노하우가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순수한 재활용품만 가지고 리폼을 할 수 있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정성으로 탄생하는 업사이클링 작품들. 가구 만들기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인데요. 조금씩 가구가 완성돼 갈수록 학생들도 한 단계씩 성장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네. 어떤 걸 알려주고 싶으십니까? 아, 네. 아이들이 이 폐가구를 활용해서 이 재활용해서 리폼해서 새롭게 멋지게 이제 변신해서 태어나는 걸 경험을 하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이 환경을 이제 다시 살리는 그런. 업사이클링은 좀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고민입니다. 쉽게 쓰고 쉽게 버리는 생활에 익숙해진 아이들. 이번 수업을 통해 성취감을 얻고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도 배우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학생들의 가구가 이제 하나둘 완성돼갑니다. 서백균 리포터도 보고만 있을 순 없죠. 업사이클링 가구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백균 씨가 선택한 재료는 버려진 창틀. 이 창틀을 이용해 어떤 가구를 만들지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요. 망치질을 하고 나사를 조이고 조금씩 모습을 갖춰가는 메이드 바이 서백균. 창틀을 이용한 테이블.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오, 괜찮은데요? 자, 끝. 아, 오늘 이제 저도 이렇게 한번 동참을 해봤는데 환경을 생각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이렇게 더 열심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나도 환경을 깨끗하게 지켜야겠구나 이런 이렇게 자부심도 좀 있는 것 같고 만들면서 드는 생각인데
우리 집 앞에 버려진 가구도 많지만 헌 옷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옷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많이 리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 막 솟구쳤어요. 빨리 저는 지금 퇴근할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오늘 제가 한 100장 정도 만들 것 같습니다. 네. 네. 나중에 봐요. 나중에. 백윤 씨 마무리는 하고 가실 거죠? 버려진 물건에 새 옷을 입히는 업사이클링. 재활용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작은 실천을 통해 환경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딱 하나뿐인 특별함. 업사이클링에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환경 지킴! 어렵지 않아요. 조그만한 실천이 깨끗한 지구를 만듭니다. 그렇듯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복잡한 도심에서 일상 속 쉼표가 되어줄 공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래된 달동네가 화사한 색을 입고 일상에 지친 여행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곳. 광주 문화마을 기행. 도심 속 활력이 되어줄 쉼표를 찾아 지금 출발합니다. 계속된 장마로 멀리 떠나기는 힘들었던 날, 광주 도심 속 휴식처를 찾았습니다. 노란 바람개비가 반겨주는 바로 이곳. 와, 무양서원. 정말 그림 같네요. 나무 하나, 구름 하나. 이 무양서원의 그림은 한 폭의 큰 한국화를 본 듯한 느낌이에요. 1927년에 세워졌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잘 정돈되어 있는 무양서원. 옛 교육기관 역할을 다하고 문중에 제사를 지내온 서원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된 건 최근의 일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 오래된 서원을 쓸고 닦아 새로운 문화창작소로 변화시켰죠. 제가 서원을 찾아갔을 때도 마침 주민들이 모여서 꽃자수를 뜨고 있었는데요. 언제나 문화체험이 풍성하다는 서원.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인 무양서원은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도시민의 휴식처가 돼주고 있습니다. 고즈넉한 서원에 앉아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쉬어가는 여행. 아, 정말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번에는 이 도심 속 어느 곳에서 휴식을 취해볼까요? 정겨운 풍경이 많이 남아있는 이곳. 광주 여행의 명소로 자리 잡은 양림동입니다. 주민들이 길 위에 미술관을 꾸민 펭귄 마을이 정답게 여행자들을 맞아주고 있더라고요. 이야, 양림동 곳곳에는 이 골목마다 이런 전시품이나 조형물들이 있어서 골목이 미술관이네요. 골목에서 예술을 느낄 수 있는. 아, 너무 예쁘다. 거리마다 은유가 가득한 예술가 마을 양림동. 이곳에 또 들려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와, 대문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양림동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한유연 미술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해 문화공간으로 재생시켰습니다. 전통의 멋스러움과 현대적인 세련미가 조화를 이룬 미술관인데요. 창틀로 액자를 만들고 그 안에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아, 정말 이런 그림들을 보면 마치 예전 제가 뛰어놀던 그런 동네 골목들이 생각이 나요. 놀고 있으면 엄마, 박지선 밥 먹으라! 이런 생각. 너무 들어요, 진짜. 너무 예쁘다. 재개발로 사라진 양림동의 골목 풍경이 가득한 미술관. 옛것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합니다. 제 여기 미술관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미술관. 누구나 이렇게 쉽게 와서 그림을 보고 만나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가장 편하고 가깝게 만나는 그런 미술관. 정말 미술관에 가려면 어렵게만 느껴졌던 생각이 이곳에서 바뀌게 됐는데요. 우리가 살아온 오래된 골목이 또 작은 집이 모두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것 정말 멋졌습니다. 이제 또 다른 문화마을로 떠나볼까요? 광주 양동에 자리한 달동네, 발산마을 이곳에 예술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린 답을 찾을 거야. 늘 그랬듯이. 와, 뭔가 힘도 주는 메시지와 함께 와, 집집마다 뭔가 이런 새로운 느낌으로 벽에 색칠을 전부 다 했네요. 와. 표정 봐요, 표정. 아, 너무 귀여운데? 아,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다 달라. 미술품을 감상하는 제 스타일, 좀 우스꽝스럽죠? 지금부턴 발산마을 예술터를 좀 품위 있게 하고 싶은데 발산마을 공부부터 하고 돌아봐야겠죠. 마을에 예술가들이 들어오면서 시작된 발산마을 프로젝트. 이후 많은 예술가들이 폐가를 고치고 예술을 입히면서 마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양삼동 발산마을은 70년대에 이제 조성이 돼가지고 전남방직 여공들이 새빵살이를 하던 마을인데 이제 예전에 이제 여공들이 마을에서 좀 꿈을 꾸었던 그런 청춘의 꿈이 있던 마을이기 때문에 벽면에 적혀있는 좀 청춘의 메시지를 좀 따라서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산마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108계단. 달동네에서만 볼 수 있는 이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서 투어가 시작됩니다. 이 언덕에 미술관이 한 곳 있다고 했는데 설마 저 평범해 보이는 창고가 미술관? 호기심에 들어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머, 뭔가 음산해. 또 여긴 또 전시 공간이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 들어오다 깜짝 놀랐어요. 잘못 들어온 줄 알고. 그 전에 대체 여기 정체가 뭐예요? 여기 원래 가구 공장, 가구 창고였어요. 가구 보관하는 창고요. 가구 창고로 쓰이다가 10년 넘게 사용되지 않고 방치됐던 공간을 미술관으로 꾸민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오래된 가구 공장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더라고요. 이쪽 벽하고 저쪽 벽이 예쁘게 그나마 보존이 잘 돼 있고 오래된 모습 그 자체가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 없애지 않고 일부는 남겨놓고 이제 여기는 전시할 수 있도록 이제 깔끔하게 또 정리도 하고. 얼마 동안 예술가들이 이곳에 기거하면서 발산마을을 관찰한 시각을 작품에 담고 또 이렇게 전시하고 있다는데요. 우와, 바뀌었어. 너무 신기해요. 이 오래된 달동네에서 이렇게 신선한 창작물을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 재밌게 보고 가네. 아, 최첨단 미술을 접하고 갑니다. 아, 난 예술을 아는 사람이야. 마을의 정겨운 풍경과 어우러진 발산마을 투어. 골목 사이사이의 작품에서는 꿈을 담은 문구들이 또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는데요. 아무거나 될 수 있을 때. 사실 별거 아닌 듯한 이 벽면에 색도 칠하고 메시지도 담음으로써 특별함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저런 메시지 하나만 읽어도 마음에 조금 용기가 나지 않나요? 저도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런 거 보니까 기운이 납니다. 아무거나 될 수 있을 때 도전하십시오. 저도 도전합니다. 와, 웬 우주인이. 아, 전망대 다 올라온 것 같은데 만약에 전망대 어딘지 궁금하시다시면 이 우주인을 발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우주인을 보신다면 난 전망대에 도착. 와, 저쪽인 것 같습니다. 광주에 쫙 펼쳐진 전경을 볼 수 있는 발산마을 전망대. 마을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 대형 예술 작품이 자리하고 있어 더욱 멋스러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풍경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니, 지금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구경하고 있어요. 아니,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오면 저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여기까지 일부러 오신 거예요? 집이 여기예요. 아, 집이 여기세요? 네. 우연히 만난 주민 아저씨도 마을의 변화가 꽤 반가우신지 자꾸 이렇게 나와보게 된답니다. 비가, 에? 비가, 아, 비야요? 아, 비야도! 저 여기 와가지고 마음이 황태니까 우리 시원한 비 맞으면서 아버님 저희나 한번 야호 한번 해요. 에이. 하나, 둘, 셋! 야호! 광주 문화마을로 떠난 여행 즐거우셨나요? 일상 속 휴식이 되어줄 그곳으로 여러분도 떠나보세요. 아, 역시 숲에 들어오니까 공기부터가 싹
다른데요. 우리가 이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몸과 마음을 좀 치유하고 싶어서 말 그대로 서귀포 치유의 숲에 찾아왔는데요. 이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물기 가득 머금은 초록의 숲.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그곳에서 놀멍, 쉬멍, 치유하멍. 새롭게 문을 연 서귀포 치유의 숲으로 떠나보자. 한라산 남쪽 서귀포시 시오름 일대 174헥타르 드넓은 면적의 초록바다. 서귀포 치유의 숲엔 난대림, 온대림, 한대림의 다양한 식생이 분포한다. 와, 오늘 진짜 이 날씨가 굉장히 신비스러운 날씨네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요. 마음의 치유를 좀 하려고 찾아왔는데요. 아니,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일단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서귀포 치유의 숲인데요. 저희가 6월 26일 날 개장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과 그리고 아름다운 산림 자원 그리고 문화의 이야기 그 안에 깃드시는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6월 서귀포 치유의 숲 개장식. 숲속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마음을 편안하게 풀어주는데 서로 손맞잡고 숲길을 걷는 치유 프로그램 체험 행사도 열렸다. 정말 그 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이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그 숲입니다. 이러한 숲을 통해서 제주도민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 세계인들이 와서 정말 그 이 현대생활에 지친 그런 그 몸과 마음을 이런 그 이 스트레스 해소하고 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그 훌륭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산림청은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에 왔으니 휴대폰과 전자제품 등 통신기기는 잠시 안녕. 먼저 혈압 측정 등 건강을 체크한 후 시원한 치유 샘물을 권하는데 편백나무로 흐르는 한 잔의 물에는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하다. 본격적으로 숲이 주는 선물을 누리는 시간. 산림치유사의 도움을 받으며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숲이 뿜어내는 좋은 공기와 성분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숲속에 누워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무가 많은 숲속에서 누워있으니까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렇죠. 네. 치유의 숲은?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이런 여유를 어디서 부리겠어요? 여기 치유의 숲에서. 네. 네, 천국. 어떤 곳이에요, 선생님? 네, 여기는 저희가 이제 쉼팡이라는 곳으로 지금 숲에 있는 다른 부산물들을 정리를 하고 이런 의자를 놓음으로써 걷다가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서 프로그램에도 활용이 되고요. 네. 그리고 프로그램을 뭐 예약하지 않은 분들도 자율적으로 와서 편안하게 도란도란 잠도 자고 그렇게 휴식을 취하고 가는 곳입니다. 네. 몽환적이고 신비한 분위기 감도는 치유의 숲에는 9개의 숲길이 있다. 0.7에서 1.9km 정도 길이로 부담 없이 걷다 쉴 수 있도록 짧게 조성됐는데 숲속에 웬 돌담길이 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거 돌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숲에 돌담이 있지 했거든요. 네. 우리 치유의 숲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숲의 자원이기도 하지만 여기 인문 자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수많은 돌담들은 예전에 1800년대부터 마을 집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전문가들한테 고증을 받고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한데 네. 지금 이 안에 도통 아시죠? 화장실. 네. 네. 그런 공간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네. 그런 공간도 살아 있고 이 산 중에 올레도 있고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썼던 어떤 토기? 네, 그런 것들도 발견되고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이 공간에서 풀어내야 될 이야기도 아주 많이 있다고 봅니다. 깃들어 살던 사람들의 삶까지 간직한 원시의 숲, 치유의 숲. 그 숲을 논일듯 거닐며 자연이 내미는 치유의 힘에 온전히 자신을 맡긴다. 초록의 기운들이 지쳤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질 수 있도록.
오, 향이 좋은데요? 선생님, 여기는 어디예요? 아, 여기는 지금 특별한 공간인데 저희가 치유실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모든 치유 프로그램을 야외에서 진행을 했다면 여기는 이제 실내에 들어와서 치유요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인데 아무래도 날씨가 춥거나 네, 바람이 많이 불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또는 실내 프로그램이 가능한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별 치유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치유실 공간입니다. 치유의 숲 힐링센터에서 산림치유사의 지도에 따라 하는 호흡과 스트레칭. 스트레스로 굳었던 몸이 풀어지고 따스한 차 한잔은 마음의 여유를 준다. 어느새 가득했던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숲의 생명력으로 몸이 되살아난다. 오셔서 어떤 것들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치유는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숲이 더욱더 깊이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과 그리고 숲의 자원 그리고 오늘 느꼈듯이 이 산터로 이 숲이 같이 함께했던 그런 공간들을 느끼시면서 좀 더 여유롭고 그리고 뭔가 비워내고 또다시 숲의 생기를 담고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 숲을 가만히 이제 기억해보는 시간들을 마련하는 것 그게 바로 치유의 숲이 줄 수 있는 네. 선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균 수령 60년 이상 빼곡이 들어찬 편백나무, 삼나무 다양한 나무들과 식물들 계곡과 돌담, 초록 비단 이끼들 아름다운 서귀포 치유의 숲이 우리를 부른다. 놀멍, 쉬멍, 치유하멍 신비로운 숲의 선물을 느껴보라 손짓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날씨쟁이 기상캐스터 송예림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시원하고 상큼한 미소와 함께 우리 지역의 날씨를 전해주는 날씨 요정 송예림 기상캐스터.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국시대 리포터로 변신했는데요. 송예림 기상캐스터와 함께한 곳은 바로 미술관인데요. 그저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미술관이 알고 보면 오감만족, 즐거운 놀이터라고 합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네. 바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작품을 감상하면서 즐기는 우아한 클래식 음악은 물론이고 편하게 앉아서 읽는 독서와 다양한 체험 행사까지 멀게만 느껴졌던 미술관으로 즐거운 나들이 한번 떠나봅니다. 이곳은 포항 시민들의 감성을 촉촉히 적셔주는 포항 시립미술관. 그런데 정말 미술관 맞나요? 미술관이라면 지루해하던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의 모습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재호 작가는 몬스터, 괴물을 그리는 작가인데요. 이렇게 얼굴을 숨기고 있는 몬스터와 그리고 위협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그리고 있는 몬스터. 그 이유는 바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괴물부터 만화 속 캐릭터와 자주 읽는 동화 속 등장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평소 잘 알고 있던 동화의 내용을 변형해 새로운 시각으로 재탄생한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유독 어린 친구들이 더욱 친근하고 재미있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분은 네. 작가 본인이? 본인이세요? 네. 아, 그럼 카메라를 맞춰놓고 네, 네. 찍으시는구나. 네. 열정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있는 그림 모두가 작가님 본인의 네, 얼굴에 들어간? 네, 네. 어떻게 보면 자화상일 수도 있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미술 작품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전시물 안내를 도와주는 도슨트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다채로운 작품들을 친절한 설명과 함께 한다면 예술 작품들도 그리 멀게 느껴지진 않겠죠? 어? 이 음악 소리 들리세요? 전시를 잡았다고 끝이 난 게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서 음악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으러 가보실까요? 뮤지엄
앤 뮤직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 음악회는 포항시립미술관의 로비에서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자주 만날 수 없었던 미술과 음악을 일상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 미술관에서는 그 포항 시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문화 예술들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보다 친숙하게 자주 미술관에 오실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음악회를 열게 됐는데요. 그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이제 진행을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매해 할 때마다 200명, 300명 이상 이렇게 많이들 관람으로 오시는 편이세요. 이 음악회에서는 자주 접할 수 없는 클래식이나 가곡은 물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뮤지컬 곡과 대중가요까지 폭넓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미술과 음악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멀리서부터 일부러 찾는 관객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음악회를 한다고 해서 한번 왔었는데 훨씬 뭔가 웅장하고 색다른 경험이어서 다시 오게 됐어요. 아, 이런 곳을 준비하고 있어서 쉴 겸 머리 식힐 겸 여기 왔어요. 미술도 보고 음악도 듣고 해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매달 오고 있어요. 아기 데리고 오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이제 들려주고 싶어서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악회가 끝났다고 집으로 간다고요? 미술관에는 더 재밌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뭐지? 뭐지? 미술관에서는 전시 중인 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2층, 2단지실은 친구들이 동화나라 원드랜드 전시를 감상을 하고 OHP 필름을 영상으로 스크린으로 확대를 해서 친구들이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이곳은 OHP 장비를 이용해 동화 속 이미지들을 재구성하는 체험 공간입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가 직접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데 도전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만들었을까요? 제가 직접 한번 올려볼게요. 네네. 아, 이렇게 바다가 나타나는군요. 우와! 저는 인어공주와 마녀를 같이 올려서 제 이번 인어공주는 둘이 친하게 지내는 이야기로 한번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물질의 투명성과 색깔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건 물론이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상상력과 창의력까지 쑥쑥 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작품을 감상한 후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공간이 있어 놀면서도 생각이 자라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 직접 참여해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책으로 보던 걸 이어서 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밑에서 보기도 하고 여기 올라와서 체험도 해서 정말 재밌었어요. 또 해보고 싶어요? 네! 다들 또 해보고 싶어요? 네! 뿐만 아니라 2층 복도에는 다양한 동화책과 책을 읽을 수 있는 예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전시 작품의 원작을 만나볼 수 있어 미술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들 독서 삼배경에 빠진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 안에서 읽으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책 읽는 공간이 너무 예뻐서 마음에 좋아요. 다른 분들도 아이들과 함께 오시면 체험할 거리도 많아서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놓치기엔 정말 아깝죠? 이번 주말 집에 계시지 마시고 나오셔서 모두 즐기세요. 미술관이라고 하면 멀고 어렵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오감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체험이 있는 미술관을 찾아보세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할 겁니다.